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룬드대학교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선체물리학 석사과정을 이수한 제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학과의 프로그램 구성과 다양한 활동, 그리고 공부 환경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룬드의 선체물리학 석사 프로그램은 2년 과정입니다. 두 번의 가을과 봄 학기 동안 다양한 수업과 연구 활동을 합니다. 일단 제가 스웨덴 룬드를 선택한 몇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첫 학기에 수업이 고정이 되어 자동으로 수강 신청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학을 간다는 게그 과정들도 복잡하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은데 가장 중요한 수업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스웨덴 룬드의 학기 시스템에서 신기했던 점은 한 학기가 두 개의 피리어드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4개의 수업을 듣는다고 해도 한 번에 4개의 수업을 듣는 게 아닌 한 피리어드에 2개의 수업만 듣고 다른 피리어드에서 나머지 2개의 수업을 듣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한 기간 동안 적은 수의 주제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첫 학기에는 별, 은하, 역학, 통계학을 배웠고 두 번째 학기는 모두 저의 선택으로 컴퓨터 선체물리와 유체역학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가을은 수업을 한 개만 들었는데 행성에 관련한 수업으로 필수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기에는 별들의 스펙트럼을 공부하는 스펙트로스코피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았던 점은 저희 학과의 수업들은 모두 3개의 학점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기말고사와 중간 과제 점수들을 모두 합쳐서 50%를 못 넘으면 노 패스, 50%에서 75% 미만까지는 패스, 그 이상은 패스 윗 디스팅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좋은 점은 사소한 1, 2%의 점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1, 2%는 물론 25%까지 티가 안 나니까요. 일정 이상 과제나 시험 준비를 끝내고 나면 오롯이 내가 더 공부하고 싶거나 어려워하는 부분에 시간을 더 쏟을 수 있었습니다. A, B, C, D로 따진다면 낮은 등급을 받았을 수업에서도 더 높은 등급을 받았던 학부 때의 수업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더욱 이곳으로 유학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학과는 석사 과정 연구에 엄청 집중하는 프로그램이라 2년의 과정의 절반을 논문 연구 프로젝트에 쏟았습니다. 첫 가을 학기가 끝나자마자 연구를 시작했고, 그 이후로도 학기의 절반 이상을 연구하는 데 썼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 더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선체물리 석사 과정에서 듣는 수업 몇 가지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희 학과의 수업들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Problem Solving Based 수업과 Project Based 수업으로 나뉩니다. Problem Solving은 말 그대로 문제를 풀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장 흔한 형태의 과제와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Project Based는 수업에서 프로젝트가 주어지고 그 프로젝트를 그룹 또는 개인 단위로 실행한 후 결과를 평가받는 수업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조금 더 흥미로운 프로젝트 베이스드 수업들에 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베이스드 수업 중 하나인 Dynamical Astronomy란 수업에선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 천체들의 물리학적 운동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실제로 가이아 우주 천체 망원경의 데이터를 받아서 필요한 정보들을 골라내고 또그 정보들을 재조합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수업으로는 Computational Astrophysics라는 수업이 있는데 이 수업에서는 천체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기법들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수업에서 배운 기법들을 사용해서 직접 코드를 짜고 결과를 도출하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우리 태양계 행성들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그 결과물인데 중앙에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공전 궤도를 계산했습니다. 이 수업의 또 다른 과제로 The Shock Tube Problem을 풀어내는 활동이 있는데 이것은 긴 파이프의 중앙 차단막을 중심으로 양쪽에 압력, 온도, 속도, 에너지가 다른 가스 입자들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차단막이 사라지면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을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컴퓨터 기법을 직접 코드로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쓰는 것까지가 이 프로젝트의 활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업에서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재미있었던 프로젝트는 행성의 충돌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제였는데 이 프로젝트에만 거의 한 달을 매달려서 겨우 이 영상 하나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행성이 충돌하는 모습을 관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천문 분야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천체들의 활동을 물리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한 천문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천체 물리 석사 과정의 절반이 수업을 듣는 걸로 채워져 있다면 나머지 절반은 논문 연구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미 첫 학기부터 연구 주제 선택을 시작하는데 1차적으로 학과의 포스닥, 연구원, 교수들이 해당 연도에 들어온 학생 수의 2배 정도 많은 수의 주제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주제들을 보고 흥미가 가는 주제를 제안한 분과 미팅을 하고 그 연구에 대해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듣습니다. 그렇게 모든 미팅을 마치고 학생들은 주제들에 대해 자신의 선호도 순위를 매겨 석사 과정 코디네이터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코디네이터는 학생들의 The Maximum Happiness를 위해 연구들을 학생들에게 분배합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석사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연구와 지도교수를 매칭받고 바로 두 번째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합니다. 연구에 대한 평가는 두 번째 연도부터 시작하는데 우선 두 번째 가을 학기 초반에 지금껏 해온 연구들의 중간 결과를 석사생들끼리 모여서 발표를 하고 그 결과를 코디네이터가 평가합니다. 평가라고 표현하고 실제로 그레이드가 매겨지긴 하지만 발표만 마치면 무조건 패스를 받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중간 발표를 끝내고 다시 연구를 진행하다가 같은 학기 말에 논문의 초안을 제출합니다. 이때는 보통 introduction, method 정도만 쓰고 결과나 결론은 간단하게 outline이나 계획만 잡고 제출합니다. 그러면 제 연구의 examiner가 보고 연구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논문의 방향이나 구성에 대해 피드백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봄학기가 시작하자마자 두 번째 중간 발표를 하는데 이때는 지도교수도 함께 들어와서 제 발표를 보고 나중에 저에게 피드백을 줍니다. 그 이후 학기 중간에 최종 원고를 제출하고 한달 뒤에 졸업 발표 디펜스를 합니다. 저희 학과 디펜스는 총 1시간으로 45분의 발표와 15분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5분 동안 이그제미너와 커미티 멤버가 제 연구에 대해 질문을 하는데 제 논문에 대한 최종 점수는 이 15분 동안 결정이 됩니다. 디펜스가 끝나면 이그제미너와 커미티 멤버는 제 논문에 대해 마지막 피드백을 전달하고 저는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논문을 최종적으로 수정한 뒤 학교에 제출합니다. 이 과정을 correction이라고 하는데 마감 기한이 없어서 몇달 뒤에나 제출하는 학생이 있기도 합니다. 제 석사 논문은 우리 은하 주변의 stellar stream을 컴퓨터 모델링하는 연구였습니다. Stellar Stream은 은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긴 띠의 형태의 별들의 무리를 뜻하는데, Stellar Stream의 특성상 은하의 질량 분포는 물론 은하 주변의 암흑 물질의 분포도 알수 있어 아주 흥미로운 연구였습니다. 이 영상은 Stellar Stream의 탄생과 진화를 제가 직접 컴퓨터로 모델링한 영상입니다. 룬두의 천체 물리 석사 과정 안에는 수업과 논문 연구 외에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weekly seminar인데 매주 학과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스피커를 모시고 그 분야에 대해 세미나를 엽니다. 세미나는 석사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레벨의 강의를 모든 스피커들에게 요청하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도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끔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리면 이해하기를 포기할 때가 종종 있었지만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또 다른 활동으로는 저희 학과에 알바라는 천문학 클럽이 있는데 이 클럽의 멤버로도 참여할 수 있지만 보통 보드 멤버로 참여해 여러 이벤트들을 주최하는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보드 멤버로 참여해서 여러 세미나도 개최해보고 관측 이벤트 등에도 참여했었는데 학과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클럽을 운영했던 여러 활동들이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나 룬두의 천문학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된다면 알바에 꼭 참여해보세요. 룬두의 천문학과 석사생으로서 할수 있었던 활동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관측타워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과 건물 옆에는 높은 관측타워 하나가 있는데 룬두에서 가장 높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열려있지 않고 학과 교수들에게만 액세스 코드가 있는데 교수에게 부탁만 하면 어렵지 않게 올라가 볼수 있습니다. 어쩔 땐 교수가 먼저 올라가자고 제안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올라갔던 날은 날씨가 맑아서 룬드의 모습을 한눈에 볼수 있었고 희미하게 덴마크까지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는 바베큐 파티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럴듯한 이유만 만들어내면 바로 바베큐 파티가 열립니다.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학기가 시작하거나 끝났을 때, 여름이 시작해서 또는 여름이 끝나서 등등 이유는 정말 다양하고 별거 없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학교에 간첫 주에 있었던 환영 바베큐 파티였는데, 불 앞에서 음식을 굽고 있는 분이 저희 학과 교수고, 뒤에서 맥주를 마시며 노는 사람들은 석사생들과 박사생들입니다. 뭔가 이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가 이 학교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는 학과 분위기가 가장 컸습니다. 일단 학기 첫날 모든 석사생들에게 오피스를 배정해 주는데 학과에서 가장 큰 오피스에 6명씩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석사생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과에 다양한 미팅이 있는데 논문 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연구 주제와 관련된 미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 주제와 관련이 없어도 흥미만 있다면 언제든 어느 미팅에든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일 오전 10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두번다 같이 커피나 티를 마시는 피카가 있는데 그 시간에 학과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중앙 다이닝룸에 모여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그날 새로 나온 논문들에 대해 토론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때가 가장 연구원들이나 교수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시간이고 학과의 다양한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좋았던 부분은 학생이든 연구원이든 교수든 모두가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카 시간에는 서로 장난치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면서 교수가 아니라 친구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이런 관계는 연구 활동에서 내가 좀더 자신 있게 의견을 내고 질문을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무리라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는 지도 교수에게 바로 말해서 조율을 할수 있었고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꼭 지도 교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연구원이나 다른 교수들에게 자유롭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 룬드의 천체물리 석사 과정은 학생들이 점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하고 배워가는 것을 중요시하고 수업의 구성 자체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경험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적극 권장하며 커리큘럼 자체도 학생들의 연구 활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과의 분위기가 수평적이고 자유로워 나의 의견을 내고 함께 연구하는 활동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 룬드에서의 석사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너무 즐거웠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